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장입니다. 자, 오늘은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예, SSL 4000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게4000 시리즈의 E, 여기 G. 요즘에 뭐 9000J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좀 뭐, 저는 뭐 엄두도 못낼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버튼이 여긴 벨 타입인데 여기는 이렇게 곱하기 3, 이쪽은 나누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쪽에 다이나믹 단이 있어요. 컴프레서, 익스팬더 게이트, 그다음에 이쪽에 필터, 그다음 밑에 쪽에 EQ, 인풋,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온오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시리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가나 보다. 예,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익숙한데.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좌측 통행하는 나라들 있죠. 예, 좀 희한해. 예전부터 좀이 호전적이고, 남들 못산게 구르는 사람들이 약간 왼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디폴트 값 있을 때, 다이내믹을 통과해서 필터. EQ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을 통과한 소리가 필터를 통과해서 EQ단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헷갈리실까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쪽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필터가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이패스, 로우패스. 필터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모양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물론 이렇게 쉘빙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벨을 누르면 벨 타입으로 바뀝니다. 자, 그쵸? 벨 타입인데 그러면 이렇게 쉘빙 타입 하이 프리퀀시 이렇게 만지면 되고요. 하이 미드 프리퀀시는요. 뭐1.5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부스트 컷그 다음에 요거는 Q 값이에요. 이렇게 하면 넓게, 왼쪽으로 돌리면 좁게. 자, 간단하게 돼 있죠? 이쪽에 보시면 로우 미드 똑같아요. 지정하시고, 올리고, 혹은 내리고, Q 값.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와 마찬가지로 이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0을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벨 타입을 누르게 되면 벨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이나믹을 통과해서 필터를 통과해서 간다고 그랬죠. 이 스피릿 버튼 누르시면요. 필터가 다이나믹 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터를 통과한 소리가 다이나믹을 통과하고 EQ를 통과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기능이에요. 스피릿.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요. 바이패스는 EQ가 바이패스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이나믹 2라고 되어 있는데도 누르시면 다이나믹이 바이패스 돼요. 그런데 다이나믹 사이드 체인이라고 누르시게 되면요. 다이나믹을 통과해서 필터 EQ로 가야 되는데요. 이 EQ가 이 윗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DSO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아웃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나믹을 통과한 소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이나믹이 밑으로 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EQ 후단 해서 포스트 EQ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리가 달라져요. 앞 전단에 있느냐 후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하실 때는 EQ가 전단에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예전에 말했는데요. 자연스럽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필터, 다이나믹 사이드 체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다이나믹도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이쪽은 이렇게 일단 꺼놓고 여기도 끄고 이쪽에다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분리수에 단 상태에서 여기서 컴프레서예요. 레이셔 올리면 먹죠. 이쪽에서 레벨이 올라옵니다.
릴리즈 길게 짧게 여기 보시면 어택을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익스팬드로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건. 그래서 자 이제 과감하게 해볼게요. 레인지 올리고 자, 먹고 있습니다. 패스트 이렇게 누르면 게이트입니다. 익스팬더 게이트. 자,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해서 소리 만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설명 안 드렸던 거, 이제 G 시리즈에는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색깔이 다른 G 시리즈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있는데 이 버튼이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데 이렇게 가면 여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 미드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데 3kHz를 이렇게 올려요. 부스트 제가 이걸로 보지 말고 밑에 있는 걸로 볼게요.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3kHz를 이렇게 부스트 했습니다. 그런데요 좁게 하고 자 곱하기 3이면요 뭐냐면 이쪽 1.5 정도였는데 4.5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위쪽 대역으로.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한 요 정도 만졌는데 곱하기 3 하면 절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가 지정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만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돼 있죠. 예, 로우 미드인데 나누기 3입니다. 이거는 1kHz를 부스트 좁게 했는데 버튼을 누르면 1kHz였으니까 한 300언저리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역을 원래는 요 대역이었는데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예 로우까지 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좀 편리함을 주고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용을 하시면 돼요. SSL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좀 편안한 그런 컴프감 느낌입니다. 강력한 느낌은 아닌데 SSL만의 색채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생긴 거는 이거보다는 리브가 마음에 듭니다. 리브가 아주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리브가 소리가 더 좋다라고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리브가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취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자, 여러분 이제 기능들 알게 되면요 혹시나 이렇게 외장으로만 맨날 만지다가요 어디 녹음실에 놀러 갔더니 이게 거기 이제 SSL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갖고 이제 아시는 거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게 딱 누르면서 아 사이드체인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아 좀 뭔가 좀 아는 분이구만 라고 하면 무시당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뭐 이제 그러려고 음악을 하는 건 아니에요. SSL 오늘은 그 채널 스트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버스 컴프레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